실향민의 도시 강원도 속초엔 64년 분단의 세월을 간직한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분단 한국을 상징하듯 지금도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는 속초 아바이 마을의 갯배를 소개합니다. 아바이 마을로 더 유명한 속초시 청호동.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더욱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마을인데요. 이 마을의 명물 갯배입니다. 사람이 직접 줄을 끌어당겨 움직이는 배인데요. 석호인 청초호와 바다를 연결하는 수로를 오가는 배로 육지 양편에 고정시킨 줄을 당겨 움직이는 무동력 선입니다. 양쪽에 그 줄로 연결된 밧줄로 연결된 무등력선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사람들의 생활에 의해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무등력선이 있는 것은 아마 갯배가 처음이고 지금 남아있는 것도 아마 갯배뿐인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초에 들렸다면 이색적인 갯배 체험은 필수. 줄을 이용해서 어떻게 배를 움직일 수 있는지 신기하기만 한데요. 줄을 끄는 요령이 있더라고요. 갈고리를 줄을 감아 아래로 내리면 줄이 착 감기는데요. 이때 줄을 당기는 거죠. 여기 감독 같으세요. 아무도 배워서 저 아저씨한테 혼나면서. 배를 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줄을 당기다 보면 5분도 안 돼서 도착하는 짧은 거리지만 갯배 체험은 신기하기만 합니다. 한번 타볼 만한 것 같아요. 네, 재밌습니다. 어떤 재밌어요? 저 할아버지가 재밌어요. 배 끄시는 분이. 침상에 잘 넣어서 당기면 잘 들어주더라고요. 괜찮은 경험이었어요. 어떤 부분이 재밌었어요? 되게 바다 냄새도 좋고 이렇게 직접 체험해서 건너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관광객의 이색 체험 코스 같지만 갯배의 역사는 6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함경남도 말로 할아버지라 부르는 이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바이 마을은 실향민 정착촌입니다. 6.25 한국전쟁 때 내려온 피난민들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 바닷가 모래사장에 임시 움막을 짓고 살았는데요. 그렇게 피난민들이 모여들면서 마을이 만들어졌습니다. 청초호 수로를 사이에 두고 속초 시내와 섬처럼 떨어진 이바이 마을. 호수를 한 바퀴 돌아 시내로 가면 십리 거리지만 갯배를 타면 금방이겠죠. 아바이 마을엔 피난민들이 살던 집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12살에 어머니 손을 잡고 내려온 김진국 어르신께서는 당시 피난 생활을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피난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그 저 어머니가 이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다가 이제 그 가마니 그 이북말로 거기가 무스로를 하지 그거 이제 돌리고 거기서 살았어. 곧 전쟁이 끝나면 고향에 가리라 생각하고 잠시 몸을 피하기 위해 대충 만든 임시 주거지였죠. 다닥다닥 붙은 판잣집 좁은 골목 끝엔 바다가 있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에 만든 마을이기 때문인 거죠. 이 바다가 가깝고 그때 명태 오징어가 많이 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기를 이 정착했지. 그래 이 백사장을 그 뭐인가 모두 옛날에 허브를 한 10년 가까이 된 허브를 이어다가 이거 다져가지고 지은대. 가진 게 없던 실향민이 의지할 곳은 바다. 바다에서 잡은 해산물을 갯배에 싣고 시내로 팔러 다녔던 거죠. 이젠 다리가 생겨 자동차로도 다닐 수 있지만 주민들은 지금도 갯배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요즘은 관광객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갯배가 됐습니다. 그러나 고향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실향민들에겐 여전히 눈물과 애환이 서린 배입니다. 고향에서 금방 장가간 사람들, 금방 결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처자식을 두고 여기를 피란다 왔어요. 마누라 보고 여보, 너 며칠만 있다가 갔다 올 테니까
애들하고 잘 있어. 며칠만 있으면 이륙하고 나온 분들이 여기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잠을 제대로 잤겠어? 밥을 제대로 먹었겠어? 그 사람들이 주로 이거 타고 다니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낸 거예요. 저 배 속에는 아주 차곡차곡 아주 역사적인 애안이 많은 이야기만 차곡차곡 쌓여 있을 거예요. 아마 저거. 응? 실향민들에게 갯배는 북에 두고 온 고향 얘기, 자식 얘기며 수많은 애환을 나누던 실향민의 사랑방이었습니다. 속초는 대표적인 어업도시지만 수복도시, 실향민의 도시로 불리기도 합니다. 6.25 한국전쟁 이전에 북한 땅이었다가 전쟁 이후 남한 땅이 된 도시이기 때문이죠. 속초의 상징처럼 서 있는 수복기념탑엔 북녘을 가리키는 모자상이 실향민의 아픔을 달래고 있습니다. 속초 실향민 문화촌에는 이들의 피난 생활을 그대로 재현해 놨는데요. 속초는 인구의 40% 정도가 이북에 본적을 두고 있는 실향민 세대로 그야말로 실향민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초가 처음에 이제 한국전쟁 당시 이러냐면 15,000명이라고 얘기해 인구가. 근데 54년도 55년대 조사하면 한 5만 명까지 그 중간을 다 메워준 것이 우리가 피난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어업에 종사를 하면서 어업이 많이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구도 많이 늘고 경제도 활동도 커지다 보니까 63년도 속초시가 되었는데 시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피난민이기 때문에 피난민들이기 때문에 피난민들이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주로 함경남도에서 피난 온 실향민들은 그들의 고향에서 고기잡이를 했던 것처럼 속초에 내려와서도 주로 어업에 종사했는데요. 이처럼 실향민에 의해 속초가 어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고 바로 그 중심에 갯배가 있었습니다. 실향민 상징이라고 하면 아바의 마을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주로 이용했던 교통수단인 갯배가 그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갯배는 마을의 보존과 함께 갯배의 지금의 모습도 보존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64년 분단의 역사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실향민의 도시 속초엔 그 역사를 실은 갯배가 지금도 사람들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